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침부터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을 알고 또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나오는군요. 인사를 해요. 예, 오늘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괜히 시비 거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제일 이상한 찬양이 그거였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 그렇게 12조의 찬양을 처음 봤어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날 사랑하나? 막 시비 걸잖아요. 그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기 연합교회이니까 뭐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건데, 장로교에서 뿌리가 되는 그 근간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보통 우리 소요리 문답 그러죠. 문답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인데, 거기 1문 1답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럴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는 이게 제 목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건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인상 쓰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건 반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기뻐하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왜? 항상 밝거든요, 사람이. 밝고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설레임이 있고. 사실 뭐 여자들도 매력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죠? 만나는 남자를 항상 영화롭게 하고, 그를 볼 때마다 쌩글쌩글 웃고 좋아하고. 그럴 때 남자들이 좋아한다고요? 여자들이 잊지 마시오. 되게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어린 여자일수록 남자를 영화롭게 많이 하고, 늙은 여자일수록 남자 막 무시하고 그래요. 네가 뭘 아냐? 내가 쥐뿔도 없는 주제, 이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좋아도 싫은 척,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린 자들은 너무 좋아요. 미치겠어요. 이러고 막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꼭 느낌이 그래요. 염치가 없다, 그런 느낌을 다 가져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존재인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게 되갚아야 된다. 우리는 폐를 끼친다는 거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참 되갚아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유를 못 대가지고 막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랑받는 거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누리는 거. 저 딸이 둘이 있습니다. 고2짜리, 중2짜리 딸이 둘이 있는데, 여기서 딸 중에 하나한테 그렇다고 얘기합시다. 제가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맛있는 걸 다 해줘, 잘해줬어요. 그럴 때 딸이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참 부담스럽네요. 그죠? 나중에 제가 대갚을게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겠죠? 잘 먹는 애가 좋겠죠? 그죠? 더치페이요. 이러면 내가 마음이 진짜 쓰라리겠죠? 그 돈이 그 돈인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지한 애가 우리 큰 딸인데, 저한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왜 공짜로 나를 밥 먹이고 학교 보내주는 거야?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죠. 딸이니까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빠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그거 잠깐 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는 거, 그거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선물을 사주면 그냥 막 기뻐하는 거, 그게 좋은 거지. 뭐 맨날 분석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왜 줬을까? 그죠? 뭐, 그 내막이 뭘까?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기뻐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저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그냥 기뻐하는 성도로 만드는 거.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지. 밤낮 앉아서 따지고 뭐 이유가 뭔가 분석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인터넷에 그 굴러다니던 얘기 가운데 뭐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뭐 학교에서 시험을 봤답니다. 시험을 봤는데 재미있는 답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개미를 3등분 하면 뭐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대. 박스 3개. 원래 답은 머리, 가슴, 배랍니다. 이제 그렇게 배웠대. 머리, 가슴, 배. 그런데 애가 살았대잖아요. 죽는다. 이렇게 세 글자. 그죠? 뭐 맞긴 맞지만,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거죠. 또 뭐 도덕 시험에 뭐 이런 게 나왔대요. 뭐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져다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답은 뭐 감사합니다. 이게 답인데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귀엽죠 애들이. 자, 순이라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문제가 진짜 제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하나. 참 고차원의 문제죠. 왜.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썼을 건데 그중에 하나가 그랬더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유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거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공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동안 80년대, 90년대, 뭐 70년대부터 시작됐나요? 한날 예수 믿는 걸 공부라고 생각했다고. 공부.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니 뭐 공부하자 뭐 10스텝이니 뭐 맨날 무슨 뭐 코스가 끝나면 뭐 다 되는지 알고 맨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게 공부밖에 없던 중산층들 재밌죠? 믿는 게 공부라니까. 일본 기독교도 공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공부 아니에요? 다 공부로 가버리니까 저걸 돼버리잖아요. 그죠?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Enjoy yourself. 그죠?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 옆에 기뻐하는 거. 아,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누렸지. 거기서 언제 공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지성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출발 자체는 누리는 거라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가 뭐 연애 그 지식입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대에서 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시작은 뭐예요? 기뻐하고 누리는 거. 그게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총론엔 강해요. 뭐 사랑하자 그러면 다 좋아요. 근데 강론엔 잘 안 들어가요. 그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여기서 사랑하자 그럴 때 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 사랑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는 강론을 또 역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많은데 뭐 대개 두 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한 세 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죠. 뭐 어차피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예. 첫 번째 사랑이란 것은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 말이 있게. 사랑은 그거예요. 항상 상대를 알고 입 닥쳐가 아니라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그 조크인데 이게 뭐 많이 퍼졌더라고요. 간단히 요약만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조크니까 조크를 알아들으세요. 어떤 중동의 부부가 있었답니다. 30년 동안, 50년 동안 해로를 했대요. 사실 50년 동안 해로하려고 그러면 쉬운 게 아니죠. 25살에 결혼을 해도 75세가 돼야 50년 같이 산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해로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중동이니까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낙차가 이렇게 온순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행동 안 하는데 남편이 탄 낙타가 몸을 비틀더니 남편을 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내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중동 남자도 성질 안 좋잖아요. 어제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축구하는 거 보니까 아주 성질 안 좋은 애들 보니까 그래서 화를 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화를 전혀 안 내고 한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괜찮은 남자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낙차가 몸을 뒤에 또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화를 내겠지. 전혀 화를 안 내고 두 번으로 참더라는 거예요. 이건 신이 낳은 인격이다. 그죠? 이건 보통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생겼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몸을 뒤에 또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법칙이 생기죠? 세 번, 그리고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더니만 낙타 머리에서 쏴버리더라는 거예요. 땅! 쏘니까 피가 막 유혈이 낭자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낙타는 죽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막 대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가 왜 죽이느냐. 신혼여행 가면서 권총 차고 온 놈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이게 유혈이 낭자가 이게 뭐냐. 막 삿대질하고 막 덤볐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전혀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부가 이걸 사랑했다라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만약에 이게 좋으니까 이런 거지만 만약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상대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때요? 언제나 그죠? 상대를 뭐 말로 그러죠.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할 말이 없게 막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말만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할 말이 있다고 입 주둥이를 울냐고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남미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 마르케스 아시죠? 뭐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거 쓴 사람인데 뭐 거의 뭐 표정이 뭐 읽어본 사람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책을 썼던 그 작가이기도 하고 한데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은 그 콜롬비아가 가난한 나라인가 봐요. 굉장히 가난할 때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저 196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어요. 근데 제 선배들은 좀 가난했던 것 같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반에서 한 5명 정도는 가난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못 먹고 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도남동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그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겨울에. 그럼 시청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똘똘 말아가지고 어딘가 데려가고 그랬어요. 가난했다고. 미아리고개 이런 데 올라가 보면 막 6.25 때 죽었던 뭐 시체들 그 뼈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골목대장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해골을 들어가지고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되고 그죠? 이렇게 굴리기만 하면 부대장이 되고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잡곡밥이 싫어요. 잠깐만 제 차는 그 뭐 몸에 좋다고 잠깐만 잡곡밥을 해주는데 뭐 조밥, 팥밥 이러는데 내가 뭐 교도소에 와 있냐 그러고 싫다 그러고 내가 뭐 닭이냐 난 싫어요. 나 그런 게. 난 그냥 흰쌀밥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때는 혼식을 해가지고 한달 그 보리밥 억지로 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위에다가 보리를 싹 얹어놓으면 그걸 싹 벗기고 밑에만 밥 먹고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잡히면 또 혼나고 맨날 이래가지고 지금도 잡곡밥 이런 게 싫어요. 나는 그냥 흰쌀밥. 어디 맨날 집회 가면 판다 그 잡곡밥 갖고 오는데 난 진짜 화가 나요. 그럴 때마다 그죠?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부유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상당히 가난했던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마르케스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동질감을 느끼는 얘기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 원래 그 부자들 얘기 들으면 성질나잖아요. 뭐 재미도 없고, 그죠?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주식에서 돈 벌었다 이러면 별로 재미도 없는데, 이 가난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열려요.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정말 이게 부목사일 때는 부자가 좋았거든요. 뭐 사주금은 좋았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역시 아버지가 되는가 봐요. 어미가 되는가 봐요. 오히려 이렇게 부자들한테 별 관심이 안 가고,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게 좀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의 가슴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르케스의 글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참 눈물도 나게 만들고, 그죠? 이런 사람 내가 도와야지, 이런 사람의 아비가 돼야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마르케스 글을 참 좋아하는데, 그 글 가운데 그런 그 옛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픔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짧은 작품 가운데 하나가, 그 아내라는 작품이죠. 아내. 그 길지도 않아요. 아내인데 남편이 어디 배 타고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요. 조난을 당하니까 남편이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막 걱정이 되고 하는데 남편의 가장 절친한 친구, 남자친구가 이제 위로하러 왔어요. 아내를. 위로하러 왔는데 그 참 남녀 관계라는 게 참 묘하죠.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해요. 그죠? 이건 딱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요. 잠자리를 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굉장히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이후에 남편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속죄의 의미로 뭐 굉장히 고행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원래 정숙한 여자였거든요. 그럴 여자가 아닌데 진짜 실수였어요. 실수. 너무 괴로워서 10년 만에 남편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당신이 조난한 게 그때 그 위로하러 왔던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너무 힘들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표정도 안 지면서 그래? 상관없어? 용서할게. 그러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이제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누구예요? 이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저 10년 동안 너무 괴로워하면서 진짜 큰맘 먹고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건성으로 그래 괜찮아 용서할게. 그러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잠시 있다가 남편 방에 뛰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라고. 당신과 나는 다만 상관이 없을 뿐이라고. 만약에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으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든 문제라 그러면 남편도 그 얘기를 듣고 한 3, 4일은 충격 속에 밥도 안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고민 속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더라고. 그죠? 우리 다시 시작하고 그때 그걸 아픔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상처라고 생각하고 다 덮어버리고 이제 출발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용서할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그 다음에 이 마르케스가 이 아내 입을 통해서 했던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나는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맞죠?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절대 만들지 않아요. 항상 그에게 할 말이 있도록 말을 집어넣어주죠. 할 말 있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지금 어머님들이니까 어머님들이 거의 다인데 아시죠? 애가 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 시험 망쳐가지고. 아시죠? 뭐 거의 빵점에 가까이 맞았는가 봐요. 시험 망쳐가지고. 뭐 문고를 잠그고. 그럴 때 엄마들이 하는 일이 뭐죠? 문 열어! 문 열어! 그런 엄마 없죠? 뭐 몇 점 맞았냐? 뭐 그것도 점수라고 맞았냐? 이런 엄마 없다고요. 엄마는 알아요. 왜 애가 괴로워하는지. 그죠? 지금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시험 망친 거 알고 있으면 배고프니? 그러면 아이가 배 안 고파? 배고파? 뭐 둘 중에 하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되게 배고프다 그런 애가 있어요. 시험도 못 본 주제에 무슨 배가 배고프겠어요. 그죠? 배 안 고파? 하여튼 무슨 대답이라든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엄마들은. 그죠? 절대 직접적으로 안 간다고요. 그냥 아무 대답이나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한두 마디 말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8장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거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옵니다. 그죠?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혔어요. 현장범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여자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가늠하다 잡히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셨죠. 사랑하는데 그 대화법을 보십시오. 만약에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왜 그랬니?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가늠한 여자한테 왜 그랬니? 뭐 몸이 뜨거워서 뭘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니? 그거 질문이 아니지요. 또 하나 더 악하다 그러면 뭐래요? 누구하고 그랬니?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누구?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사가 추궁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죠? 왜 그랬니? 누구하고 그랬니? 어떻게 그랬니? 그래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같이 중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습니다. 대답하잖아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답이잖아요, 다. 저는 이 여자가 이렇게 대화, 그죠? 이 면목이 없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가지고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냐. 이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뻔뻔해도 할 수 있는 대답 아니에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러하여금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이 있도록 입에 넣어주는 거.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난 얘기죠. 똑같은 스토리예요, 이것도. 이 내용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났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수제자인데 뭐 자기는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뭐 큰 소리 치던 수제자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할 말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왜 그랬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베드로 그러면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그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이렇게 찾아봐서 입을 많이 봐요. 요 주둥이로 그랬니? 뭐 이러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툭툭 쳐가면서 요 주둥이를 그랬니? 막 그러면서. 그죠? 우리 얼마나 그런 거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죠? 그럼 할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무슨 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래, 네 주제에 무슨 말이 있어? 이따 보겠어? 이러고.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 질문한 내용이죠. 요한의 시몬아, 지금이죠, 지금. 여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대답할 수 있죠? 과거를 묻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네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진짜 사랑해요. 지금 이 순간만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내 양을 치라. 그 얘기했잖아요. 다시 믿어준다는 거죠. 다시 위임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바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절대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품어주고, 어떤 때는 가슴에 그냥 묻어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저항감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엄마가 아이들 다룰 때 다루듯이 하면 된다고요, 걔네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할 말이 없고, 물증 딱 들고 나와가지고, 코너에 딱 몰아가지고, 이래도 할 말이 있어.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하여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대화의 랠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그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사용하면 되고, 언제나 할 말이 있게 만들고, 그죠? 사람이 민망하게 되지 않도록 만들고, 바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게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해, 우리 한인교회, 한인연합교회인가, 뭐, 연합한인교회인가 하든 간에,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대화 속에서 이 사랑이 뚝뚝 묻어 나오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면 수치심을 내려놓고 그냥 마이 스토리, 자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고백이 있도록 왜 사람이 말을 못하냐면 수치심 때문에 정죄할까 봐.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해도 품어줄 수 있는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수치는요 덮어두면 계속해서 썩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지금 껍데기가 문제라고 그랬죠. 병자면서 병자 아닌 척,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 저는 저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연약함들을 내놓자고요. 내놓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럴듯하게 아닌 척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속에서 썩고 있는 거죠. 1940년대 인류 역사상 인류의 초유의 그 3대 인류학적 범죄가 있어요. 3대 범죄. 보통 첫 번째를 홀로코스트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인터먼트, 세 번째가 컴포트 위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차례대로 보면은 첫 번째가 홀로코스트, 이건 뭐 다 알죠. 독일이 유태인들 600만 학살한 거.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먼트라 그래서 미국이 범했던 범죄인데 일본계 미국인들을 그죠? 일본계 미국인들을 12만 명을 그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캠프에다 집어넣고 그냥 강근식을 바르게 3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것도 인류학적 범죄죠. 그리고 세 번째 컴포트 위민 다 알죠. 위안부. 그죠? 젊은 여자들 데려가가지고 성적 놀이개로 삼은 거. 그죠? 이 위안부 사건. 이 3대 사건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 틀렸어요. 첫째,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 이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인종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죠? 가스실에 보내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의 얘기들을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죠?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끝나자마자, 지금도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그 뭐, 워싱턴 다녀오셨어요? 워싱턴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있어요. 뉴욕에도 있고요.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넘어가다 보면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걸 전 세계 다 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또, 그 뭐, 스피버그 감독 같은 사람은 영화도 만들었죠. 쉰들러 리스트. 그래서 뭐 남녀가 그죠 옷 벗고 뛰게 만들고 그죠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 조상이 저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전 세계에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모든 걸 다 장악해 버리잖아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잘못한 게 없습니까?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 함부로 욕 못해요. 왜 욕을 못하죠? 뭐 욕 좀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희생자였다고 그죠. 홀로코스트에 수치심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할 말이 없죠. 꼼짝도 못하죠. 지금까지도 독일이 꼼짝도 못하잖아요. 이 수치심을 잠깐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는 유태인들의 배경 속에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뭐예요?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죠? 마음껏. 그게 성경적인 정신 아니에요?
두 번째 제약이 일본인데 일본 이 얘기는 잘 알지도 못해요. 내가 일본도 종종 가가지고 물어보면 인터먼트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강제 감금 아니에요. 감금? 사막의 수용소에 미국 안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잡아다가 그것도 그중에 3분의 2는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피밖에 이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일본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어디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까지 다 포함해서 12만 명을 3년 동안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리조나 사막에. 그래놓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 일본 문화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본에 가서. 이거 아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학생 가운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상해도 일본 사람 많이 있죠? 있다고 믿는데?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한 5만만 모이고 10만만 모여도 맨날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한인 타운 같은 게 성성이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20만 명 정도 있거든요, 여기.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모여요. 여기도 그런 게 아니야. 미국도 그래요. 재팬 타운이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정도밖에 없어요. 잘 안 모여요. 그 다음에 그 재패니스 마켓 같은 데 가야 가끔 보이지.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산다고요. 근데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때 아픔 때문에 그래요. 모여 살다가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모여 살다가. 그래서 일본 사람은 잘 안 모여 살아요. 그죠? 이때 아픔 때문에. 이유 없이 끌려갔다. 미국 분위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가끔마다 우리나라 그 독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일본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수치예요. 수치. 수치만큼 일본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독도 문제 이런 걸 다룰 때도 외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제일 아파하는 부분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내가 만나보니까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또 예의 바른 사람들이고 수치의 문제를 건들면 절대 양보 안 해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하면 회사 사장이 막 자살하고 그러죠. 수치스럽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는 할복 자살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수치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나 수치스러운 문제만 싹 피해가면서 나머지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양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과 이렇게 외교할 때도 내가 볼 때 그 민족성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죠. 교과서 왜곡 왜 하느냐. 나는 일본 사람들은 교과서 왜곡하고도 남을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역사에서 지울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수치를 최악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네들 계속 덮어놨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덮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가끔마다 뭐 자살하는 사람 무지 많잖아요. 그죠? 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멈추고 그래요. 또 뛰어내렸대요. 또 얼마나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은지 그거 시체 치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죠? 물청소 딱 해가지고 그냥 뭐 가끔마다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끔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또 자살했군요. 또 뛰어들었군요. 처리가 10분도 안 걸린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런 민족이 됐다. 수치를 덮는 문화. 결국은 이게 골마 터지죠.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위안부 한국 문제 아니에요?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는 딱 유태인과 일본의 딱 중간이에요. 우리 민족은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도 수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처음에는 수치스럽다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나이에 뭐가 부끄러우니? 지금 막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나 위안부다 막 이러고 그래서 막, 그죠? 유엔 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딱 반이에요. 그죠? 수치를 덮다가 마지막에는 폭로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어디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유태인같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인같이 될 수도 있어요. 양자의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덮어놔가지고 결국은 수치를 덮어놔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왜 수치를 덮어두느냐. 제가 볼 때 유교 문화일 수도 있고 체면 문화일 수도 있어요. 창피한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도 가끔마다 남편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면 뭐 한 달쯤 지나고 난 날 대화를 안 해요. 힘드시죠? 그럴 때 이 홀로 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부끄럽대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아픔 이런 게 오는 것보다도 부끄러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려니까 부끄럽대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10명 들어보면 10명 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느낀대요.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수치 문화가 있다고요. 수치라면 문화는 뭡니까? 정죄한다는 거예요. 수치가 왜 생겨요? 뭐 생기면 막 얼레껄레리하고 공격하니까. 그죠? 이지매도 있고 우리도 왕따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교회도 그런 문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교회도 모든 아픔이 있으면 다 수치고 나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그죠? 숨기려고 그러고.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 얘기, 마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한번 스토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오는 인물도 쭉 봐요. 베드로까지.
어쩌면 이렇게 문제투성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숨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뭐 부인을 뭐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거 안 속여요. 노아도 뭐 당대 의인이다 이랬었는데 무슨 포도주 먹고 옷 벗고 뛰는 뭐 이런 것도 다 해놓고요. 다윗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다윗 왕국의 시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바세바 가늠한 얘기 그냥 뻔뻔스럽게 다 얘기해버리고요. 유다 지파 유다 보세요. 그 며느리하고 뭐 다말하고 관계 속에서 베레스 나고 애가 베렸다 그래서 베레스 베레스 세라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 입에 담기도 뭐 힘든 얘기를 막 다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마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 수치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얘기할 때 내 인생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아요? 저도 솔직하게 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수치스러운 얘기들이에요, 다. 근데 그걸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내어놓았을 때 그 수치가 변화돼서 다 영광으로 될 수 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사랑이 그게 사랑이. 언제나 수치를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이 스토리를 얘기해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머니의 사랑이 좋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픈 얘기하죠. 수치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품어주고 그때 애들이 회복되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전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아픈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 죄악의 얘기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래서 이렇게 죄 많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을 수 있지. 마리아 스토리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저 일곱 귀신 들렸고 뭐 창기였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네. 구원받을 수 있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영광 이야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참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분위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였던 틀이라고 잡았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0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난 이게 설교하면서 되게 짜증났어요. 내용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당시에 회당장이 10명밖에 없었어요. 10명의 이스라엘의 회당장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다고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보통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께 나가는구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보통 때 같으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갔겠냐. 근데 회당장이 엎드려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요. 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랬는데 중간에 액자 같이 들어간 이야기가 하나 있죠. 12회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로 살금살금 와가지고 옷을 팍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느꼈는가 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알미니라. 자기도 뭘 찌릿찌릿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처음 가서 물어보겠는데 뭐 지가 느꼈는가 봐요. 뭐 찌릿찌릿 했는지 뭐 병이 낫다고 느꼈어요. 그게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때 같으면 산상순회도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은밀히 해라. 뭐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걸 한다면 뭐 알릴까요? 그랬더니 아, 조용히 해라. 그걸 메시아 비밀 그러지 않아요? 뭐 말하지 말라. 평상시 예수님 성격이 그랬다고요. 근데 오늘따라 이 장면만은 이상해요. 예수님이 한테 돌아서지만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그런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랬겠죠. 아이 신경도 예민하셔. 가요. 가. 사람도 봤는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분명히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그러잖아요. 누가 분명히 내 옷에 손 댔어? 아이 그 사람 많은데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고. 능력이 된 게 나갔다고 분명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공명심에 굶주린 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쳤다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5시 동안 나와. 5, 4, 셋, 둘, 하나 뭐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끝까지 나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겁을 먹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누가 보면 8장 47절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왔대. 떨며 나왔대요. 그리고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시켜요.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일종의 간증을 시킨 거죠, 간증을. 그죠? 간증을 시켰는데,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말이 많죠? 그거 모르세요? 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 입은, 한이 맺힌 사람은 말이 더 길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왕년에, 그러면 그 한 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뭐 이혼한 이후에 그럼 그건 밤새야 돼. 밤새야 돼.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깜빵에 있을 때 그럼 뭐 2박 3일 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한이 맺힌 사람은 이야기가 길어요. 여자는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근데 이 여자는 교집합이에요. 한 맺힌 여자예요. 얼마나 말이겠어요. 얼마나 말이.
얼마나 말이 길었는지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딸이 죽었대요. 그렇게 긴 말을 예수님이 시켰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그러잖아요. 네 딸이 나을 걸로 믿는지 아니요?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죽은 딸을 고쳐 살려주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길게 액자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속에 이 열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싹 들어가는 거. 나 이 설교를 하면서 짜증났다고요.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나.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 읽다가 또 뛰어넘어서 또 읽어야 되고, 그죠? 이거 뭐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저는 그 두 가지 설교를 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설교 하나, 또 하나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살리는 설교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설교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측면에서밖에 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짜증이 났는데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그 공간복음에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간복음이 다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기록된 의도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갖다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야이로의 마음을 고치는 거였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 야이로의 마음을 고치는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인적으로 다 치유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밖에 없었다고요. 오로지 딸 하나 살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치러 간다. 그럴 때 그 열두 혈루증 아닌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 대학 가운데 그렇게 나오거든요. 딸아, 내 병이 나았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와요. 그죠? 딸아. 그때 야이로가 느낀 게 뭐예요? 이제까지는 내 딸만 딸인 줄 알았는데 내 딸만 딸이 아니라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야이로의 그 좁은 이기심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건, 이게 그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석이조 그러죠. 돌멩이 하나로 새 두 마리 잡는다고.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회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이렇게 뭐 문제 해결형 목회를 했거든요. 뭐 애가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럼 밤낮 기도해서 대학 붙여주고. 그 대학 붙으면 다 끝나던가요? 뭐 목사님 대학 갔더니 이놈이 또 신앙생활 잘하네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신앙생활 잘하면 또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되도록. 또 취직해놓으면 또 뭐라고요? 뭐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되도록. 결혼하니까 애가 안 나옵니다. 애 나오도록. 밤낮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뒤지닥거리는 게 목회인가?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뿌리구나. 뿌리. 이걸 하나를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다 고쳐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그죠? 이렇게 불러다가 왜 간증을 시켰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랫동안 간증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냥 병을 고치고 조용히 집에 갔으면 일반 사회 속에 합류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12일 동안 집 떠나 있던 여자가 이제 혈류증 나왔다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맞아줄 것 같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그러겠죠. 그런데 12일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병이 나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간증을 시켰습니다. 어떤 간증이었겠어요? 자기 옛날에 가슴 아팠던 얘기를 다 했겠죠. 내가 12년 전에 혈류증이 시작이 됐어.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내 아들이 10살이었어. 그럼 그 안에 그 10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 아들도 10살인데. 근데 내 아들을 두고 집을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저 아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래서 산속에 있는 움막에 들어가 있다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몰래 와가지고 뒷모습, 아들의 뒷모습을 봤다고. 아들이 돌아설 때 날 볼까 봐 그냥 도망치듯 다시 움막으로 도망갔다고. 아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3일 동안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물도 마실 수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비슷한 차이 있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안 해요? 공감을 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래퍼라 그러죠. 래퍼. 공감대가 형성된다. 래퍼가 형성된다고. 래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래퍼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아픔같이 느끼겠죠. 그래서 그 여인의 사회성을 회복시켜준 거라고요. 이 여자가 나중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병이 다 나았다는 그 인정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도 가정이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우물터에 가면 우물터에 있던 그 여인들이 반가워하겠어요? 안 반가워하겠어요?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간증 들었어, 그죠? 그 다음 스토리 어떻게 됐어?
아들은 지금 22살이겠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 한번 받아들여 주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사회 관계, 인간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전이목회죠.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고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여인의 인간관계를 고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강퍅한 마음을 고치셨잖아요. 일석오조죠.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치유를 다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문제 해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관계 회복을 시켜가지고 관계 속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목회의 목적이구나. 지금도 그래요. 어떤 문제 있는 거 문제 해결되면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 조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건강한 조류가 되게 만드는 인생. 그게 완전한 치유라고요. 자기 고백이 있게 만들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도요. 아무리 뭐 능력 있는 거 만나서 뭐 병 고쳐라 그래서 병 고치고 뭐 별짓 귀신이나 쫓아내라 별짓 다 해봐야 팔푼 인생 만들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 다 깨져가지고 어떤 그 인간관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알아요? 그 사람 만나놓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류를 나누다 보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식사 같이 하고 싶고 그게 건강한 회복 아니겠어요? 잘 보세요. 이거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선 자매라고. 전신 화상 입은 자매 아시죠? 그 자매가 처음으로 간증했던 게 삼일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그때 이제 숙대 강당에서만 예배드렸을 텐데 거기 2,0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는데요. 근데 3,500명이 왔어요. 얼마나 미어 터질 게 많은지. 난 세상에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처음 봤는데 끝나고 나서 사진만 1시간 반 찍었어요. 사진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희선 자매가 아픔을 당한 자매입니다. 나도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악수를 하는데 좀 울퉁불퉁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도 처음 봤으면 아무 지식 없이 만났으면 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 근데 이 전신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자기 아픔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진도 찍었죠. 옛날에 예뻤을 때 대학교 때 사진과 지금의 모습 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그때 일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한두 사람이 그거를 읽다가 입에 입에 소문으로 하루에도 몇만 명씩 들어와서 이 전 자매 함께 그 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만나고 싶어 하죠. 그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공감되고 난 다음에 대중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지선 자매에 대해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래퍼가 형성돼가지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지선 자매가 자기 수치를 숨기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폐인 돼버렸을 거라고. 그때 아픔을 공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는 누구보다 다 인정받는 어떤 사역자보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치는 덮어두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치고 나오게 되면 회복과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건지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여러분의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왜? 공동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치유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이 스토리가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수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납의 분위기, 그 다음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귀중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앞에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인격이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의 인격 아닙니다.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다 떠들고 다닐 거니까. 정죄할 거니까, 공격할 거니까, 힘들어질 거니까.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은 마이스토리를 다 품어주고 그를 이끌 수 있는 인격,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라 그러면 사랑이란 건 뭐냐? 사랑이란 건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랑은 좋은 것인데 사랑이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믿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믿어주고 작게 사랑하면 작게 믿어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믿을 수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아시죠? 사랑하는데 왜 못 믿어요? 사랑하면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다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든지 진짜라는 말이 묻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아도 사랑할 만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에요.
똑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뭘 봐도 믿어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진짜라는 말이 붙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라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는 믿어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게 뭐 힘들어요? 하나님은 뭐 신실하시고 뭐 믿음직하시고 뭐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 이상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리다 그러고 줬다가 뱀이네 기쁘다 뭐 이런 거 봤어요? 그죠? 생선을 준다 그러고 뭐 전갈이 나오고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었을 때 뭐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벼락을 맞았다 이런 것도 없고, 그죠? 되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만 해요. 그러나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까지 그러면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저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교인이 만 명 넘게 이렇게 오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절대 저 같은 놈한테 안 맡겨요. 믿을 수 없는 놈인데 저거 왜 맡길까? 나도 진짜 죄송해 죽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니까 뭐 이렇게 사역을 맡겨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안 믿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인격보다 너무 많이 믿어주신다고 저 느껴요. 너무 많이 믿어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워. 왜 나를 믿어줄까? 그러니까 죄송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고도의 전략이죠. 정말 나 죄송해 진짜. 그죠? 너무 많이 믿어주니까. 그래서 그때 왜 나를 믿어주나 생각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믿어주시잖아요. 믿어주니까 되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잘 믿어요, 사람. 잘 믿어줘요. 그러니까 믿어주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은 그 진으로 나눴어요, 진. 그 캠프 시스템. 그러니까 민숙에 나오는 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교인들을 12개로 쪼갰어요. 그냥 쪼개가지고 하나의 진이에요.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그 예배도 그 6번 예배를 이렇게 2개 진씩 돌아가면서 드려요. 그죠? 그래서 9시에 2개 진이 드리고, 뭐 10시 반에 2개 진, 12시에 2개 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 달엔 또 이렇게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도 정해줘요. 아무 때나 못 와요. 그래서 너는 9시에 와. 그럼 9시에 와야 돼요. 그리고 지멋대로 막 12시에 오면 욕 무지하게 먹고, 그죠? 막 인간처럼 못 당하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장들이 보통 평균 1000명 정도를 이제 담당을 하잖아요. 1000명 이상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인 제사장이고 또 하나가 뭐 평신도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왔던 그 조시관이라고 그 진장, 그 평신도인데 진장을 시켰어요. 그냥 이거 한번 1000명 다 맡아서 해봐라. 그리고 진짜 난 믿었어요. 그죠? 잘 믿었다고. 믿어서 제대로 뛰어봐라. 그랬더니 12개 진 중에서 제일 숫자도 많이 모이고 제일 잘 되는 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했을까? 딱 하나예요. 나는 믿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을 믿어줘요. 그죠? 널 믿는다. 그랬더니 지금 뭐 머리 터지게 뛰고 다니고 막 저래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다니는지. 뭐 부인이 지금 막달 찾는데 부인이 찾아다 안 보고 제가 더 좋다고 따라다니고 이러는다고요. 이유는 딱 알아요. 믿어주니까. 그죠? 믿어주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사람 잘 의심 안 해요.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옛날에. 삼성은, 그죠? 사람 뽑을 때 의심하고 의심하라. 그러나 일단 채용하고 난 다음에 믿어주고 또 믿어주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정도 지혜는 있잖아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면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믿어주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들 아니에요?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제일 잘 믿어주잖아요. 지금 뭐 교회가 커져가지고 뭐 제가 직접적인 목회를 그렇게 할 일은 없었는데 뭐 초창기 때 교인 얼마 안 될 때는요. 뭐 이렇게 아이들 가운데 사고 치는 놈들 있잖아요. 사고 치는 놈들. 그래서 사고 치면은 작은 사고를 치면 학교 선생님이 부르고요. 큰 사고를 치면 경찰서에서 부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같이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가 이제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이제 간다고 승합차 타고 가면. 근데 어머니들은 그 차 타고 가면서 그 아들 꺼내주려고 가면서 한 번도 말을 멈춘 적이 없어요. 어머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가요. 그럴 놈이 아니래.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알아요. 속으론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엄마는 그럴 놈이 아니래. 근데 우리 다 알아요. 말로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별로 근거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냐요. 그다음에 경찰서에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물증이 막 드러나요. 막 그놈이 패고 막 돈 뜯고 한 게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엄마가 또 뭐라 그러죠? 절대 어머니 입은 닫아질 수가 없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그래요. 또 가다 가면 계속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할 말이 없으면,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놈이 왕초거든요. 왕초인데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네가 왕초잖아, 두목이잖아,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 그래. 엄마의 얘기는요 끝까지 아들 편이야, 아들 편. 그렇죠? 걔를 갖다가 변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근거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구나. 엄마는 슈퍼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들의 가난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별로 없지만 아들의 가난한 믿음은 정말 슈퍼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믿으면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언제나 믿어주면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에서 올림픽 있었지 얼마 전에, 그죠? 베이징 올림픽 때 뭐 우리 한국적인, 한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 제일 감동적인 것은 야구 경기 아니었습니까? 폐막식 전날 야구, 그죠? 야구, 야구에서 제일 그 우리가 믿어졌던 게 김경문 감독 제일 화제였죠.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그 4번 타자가 이승엽이었는데, 이승엽이 글쎄 중계승 올라가기 전까지 일할 때 찾아야 돼, 일할. 저도 옛날에 연세 이글스, 제가 아마추어 야구 팀에 있었거든요. 저도 야구 좀 했었습니다. 벌써 딱 잘하게 생겼죠. 야구 했었다. 4번 타자가 일할 때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나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또 교만함인가? 제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간에 일할 때라는 건 4번 타자가 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뭐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저 감독이 잘못하고 있다. 왜 저런 선수 왜 내보내느냐.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아, 4번 타자는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한번 쳐주면 되는 거지. 뭐 그 전까지는 별 문제 없어. 이거 믿어줬잖아요. 계속.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준결승전에서 그죠? 일본과의 경기에서 홈런으로 이기게 됐고, 결승전에서 쿠바와에서 또 홈런 쳐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잖아요. 믿어주니까 되잖아요. 믿어주니까. 하다못해 뭐 야구에서도 믿어주니까 홈런 두 방으로 우승까지, 구전 구승으로 우승까지 이루게 만들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못해? 이거를 해야죠. 언제나 믿어주면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믿어준 거죠. 베드로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베드로 또 만났어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예요. 뭐 이 사람 면목이 없죠?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묻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말을 넣어주고 첫 번째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믿어준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사명을 다시 맡긴 거 아니에요? 믿어주잖아요. 믿어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의 베드로. 그죠? 뭐 구시의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뭐 안전미도 고치다가 그 뭐야? 기도하는 베드로. 나중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하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나오게 된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시는 예수님. 사람은 믿어줄 때 변하다, 믿어줄 때. 그죠? 또 아까 요한복음 8장의 예를 한번 더 든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여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어준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나 아는 사람 많다. 나 불확실 많다. 너 한 번 더 가늠하면 죽는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고 보내잖아요. 그죠? 믿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뒷말도 없이 보내잖아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이 가늠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항상 믿어주는 대로 간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삭개오 얘기, 누가 뭐 19장 얘기, 그거 보십시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신 유일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시고 내려와라. 그죠? 예수님 내려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보면 우리는 뭐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는데 이 삭개오 사건에는 십자가 복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네 집 들어가서 밥 좀 먹을게. 그랬죠. 그렇잖아요. 밥을 먹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 들어오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야 되게 맛있다. 예수님 그냥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했죠. 뭐라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한마디 했다고요. 그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뭐 등쳐먹은 것은 네 배나 갖고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 기뻐서 그래 너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서 밥 먹고 예수님이 하신 건 딱 그래요. 너네 집에서 밥 먹을게.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두 마디 하고 사람 변화시키잖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순간에 우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뭐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맞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죠. 그러나 그래놓고 사람 믿지도 않고 정지하고 맨날 사람 새빨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매도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하는 내용은 십자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가 바리새주의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론. 여러분 이제 아셨죠? 뭘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믿어주는 인격이 돼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 그럼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 의심하는 것만큼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믿어줄 때 변화된다. 우리 자녀들 믿어주시. 그렇죠? 덮어놓고 믿어주시. 믿어주면 변화됩니다. 또 하나가 그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납하는 분위기. 정제가 아니라 용납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람 변화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만나가지고 상대가 말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문제가 있죠.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리라. 사랑이 우리 전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사랑에 있어서만은 약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할 말 있게 만들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믿어주는 걸 통해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적 일을 축원합니다.